그래,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하자는 것인가? 그랬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무슨 불법을 구하려고 하는가? 그 대주스님이 드디어 예배를 올리고 물었어요. 그럼 무엇이 저희 집의 보물창고입니까? 그랬어요. 무엇이 저희 집의 보물창고입니까?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그것이 곧 그대의 보물창고다. 그렇습니다. 최고 명답이에요.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그것, 황벽스님이 임재스님을 때리는 그것, 임재스님이 그 20방망이를 세 번이나 맞고 아파하는 그것, 그 사실. 이건 이제 작용을 안 하면은 없는 것 같이 보여.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 작용할 때가 이제 중요하거든, 작용할 때가. 그래서 그대가 나에게 질문하는 그것, 질문하는 것은 작용하잖아요. 작용하는 순간이라. 황교수님이 때리는 순간이라고. 때리는 그 사실이야. 임재수님이 맞고 아파하는 그 사실이라. 그것이 작용이거든. 그건 부정 못합니다. 그건 부정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아라 하더라도 무아이면서 그런 작용은 또한 우리가 부정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진공인데 묘유잖아. 그렇게 작용, 활발발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러나 찾아보면 실체가 없거든. 실체가 없으니까 무아지. 무아하고 뭐 윤회하는 것하고요. 그거 충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냐? 무아가 윤회한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 무아가 윤회한다. 그 무아에만 치우쳐 있는 소승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합니다. 무아가 윤회한다라고 하면 이해 못해요. 무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아가 그렇게 듣는 거야. 무아이면서 잘 듣고 잘 말하잖아. 그 듣고 말하는 그걸 어쩌란 말이야. 그걸 우리 선불교에서는 일물 이렇게 했다. 한 물건.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상주천 하주지 하늘로는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땅에는 밑으로는 땅에까지 꽉 차서 온 세계 꽉 차 있어. 무엇이 무아가 그렇게 차 있어. 무아가 무아 사상하고 윤회 사상하고 그게 충돌할 까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무아도 진리요. 유아도 진리야. 유아 무아가 다 진리. 진공도 진리고 묘유도 진리야. 진리의 이중성이다, 이게. 진리의 이중성이라고요. 우리는 중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해. 다 진리야. 다 진리라고. 중이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돼. 사람이니까 사람 할 짓 다 하고, 먹고 자고, 또 중이니까 중에 맞는 어떤 그, 규칙형은 다 해야 돼. 다 진리라고. 어느 것 하나도 진리 아닌 게 없어. 그래, 진리의 이중성이야, 그게. 얼마든지 그게 있는 것도 진리고 없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걸 치우쳐서 보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도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중도가 올바르게 이해 안 되니까 불완전하게 설명을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불완전 중도 이론이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뭐 세밀하게 또 증거를 대가면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그것이 곧 그대의 보물창고다. 바로 그 사실이에요. 질문하는 그것. 온 개공이지만은 온 개공하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질문하잖아. 말하고 듣잖아요. 온 개공이라고만 자꾸 해가지고 무아 지금 저 남방에서 불교 공부해온 사람들은 참 그게 또 자기 한 일에는 집착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어. 인간의 본능이야. 자기가 애써서 공부한 것에 집착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무아 사상만 공부해온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무아만 이야기하는 답답해 죽겠어요 사실은. 근데 무아도 맞아. 무아도 맞다고. 무아가 싸우는 거예요, 무아가. 그 싸우는 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합니까? 싸우는 것을. 이렇게 열내고 떠들고, 싸우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부정 못 하잖아요. 온 개공이야. 분명히 온 개공이야.
온 계곡인데 이렇게 떠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는 또 한 물건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도 치우치고, 치우쳐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불교 공부의 요체는 어디에도 치우치, 어떤 일에도 치우치지, 이론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해요. 중에만 치우쳐버리면 사람 노릇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사람만 치우쳐버리고 중 노릇 안 하면 그것도 안 맞는 거거든. 그, 저, 중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 저기, 강의 양뚝과 같다. 그러잖아요. 양뚝이 있을 때 그 사이로 물이 흐르는 거야. 그 배는 그 물길을 따라서 가는데 뚝이 없으면 물길이 형성이 안 돼. 그렇다고 배가 어느 한쪽에 이제 뚝에 가서 정착을 하면은 진행이 안 돼. 그 뚝은 정말 물길을 만드는데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소중한 것이라고 어디에 가서 붙어버리면은 이게 더 이상 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 중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디에도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치우치면 중도의 삶이 아니야. 모든 존재는 중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이치를 알아서 거기에 맞게 살자 하는 것이 말하자면 중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열 환화 공부라, 그런 표현을 하죠. 허망한 공양구를 끝없이 올리잖아요. 부처님 그 자시나요? 앉았었잖아. 저거 괜히 올렸다가 내려먹으면서 그렇게 많이 올리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신행생활이라. 치우친 사람은 그 먹지도 않은 거 왜 그래 올리냐 하지만 그건 치우친 소용이야. 부처님도 올렸으면 부처님 먹게 놔두지 왜 내려오냐. 그것도 치우친 소용이야. 그 우리는 은연중에 중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모든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모든 곳에. 건립수월 도량이라, 물에 비친 달과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한 그런 도량을 건립한다. 도량을 그렇게 건립해야 돼. 그러면 천 개, 만 개 운사를 지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영원한 나의 보금자리하고, 이렇게 집착해버리면 그거는, 물에 비친 달 그림자로 알고 건립을 하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생각 아니하고 이거는 영원히 내 살보다도 더 소중한 나의 보금자리라고 이렇게 집착을 해버리면 이거는 절질 자격이 없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애기중지한다고 그렇게 있어지느냐 말이야. 애기중지한다고 그렇게 존재해지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에 다 때가 되면 날아가고 말아. 그게 이제 모든 존재의 구성 요소라. 그렇게 돼 있어. 인간관계가 그렇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그렇고, 사람과 물질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 돼서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 꽉 이렇게 앉아 계시죠. 시간 끝나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사실을 알고 보면 중도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외의 것에 이제 또 우리가 치우치고 고집하고 그러는 거죠. 그걸 잘 살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그것, 이걸 이제 우리가 일물이다, 뭐 일심이다, 진여다, 법성이다, 자성이다, 진여다, 열반이다, 뭐 별별 이름을 갖다 붙이죠. 붙이는데 그것의 실체에 대한 것과 무아에 대한 것까지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그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여기 이제 47쪽에 아주 좋은 글이 하나 소개된 제일 밑에 줄 어떤 사형수가 쓴 글이 있다. 사형 집행 날짜를 며칠 앞둔 그는 문득 감방 안에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를 보고 부러워서 형량의 이슬로 사라질 이 몸이 애석하구나. 차라리 저 벌레가 되더라도 목숨을 부지하며 살고 싶구나. 참,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곧 죽을 사람에게는 차라리 저 기어다니는 벌레가 되어서라도 살고 싶은 것이 말하는 죽을 사람의 심정이에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이 소중하고 값진 거예요. 매일매일 대박이야, 사실은. 수백억짜리 로또 복권이 매일매일 삶, 우리의 그 삶에서 터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마치 소중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소중한 삶을 살면 됐지. 그러면은 이것 이외에 오늘의 이 순간 이것 외에 달리 저 너머에 다른 곳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또 내가 바란 뭐 성불이 있고 뭐 견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많이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답을 얻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본래로 아무 조금도 손색 없는 부처니까 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정말 이와 같이 값진 삶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도 거기다 이제 소개해 놨네요. 그는 또 이런 글을 글도 남겼다. 애정에 굶주린 사형수여라. 과자를 땅에 놓고 개미를 기다리네. 참 사형수의 그 심정 그냥 한 구절에서 그냥 드러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의 보탬이 되고 죽고 싶은 사형수의 이 눈을 얻으려는 사람도 없는가. 그러니까 요즘 눈을 이제 내놨어요. 근데 사형수의 눈이니까 어떤 봉사도 봉사로 살았으면 살았지 사형수의 눈은 싫다 이거. 아 참 놀랄 일 아닙니까. 자기 눈 가져가라 이거야. 난 며칠 후에 죽으니까. 근데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그 죄인의 눈을 내가 눈 감고 살았으면 살았지 그 죄인의 눈 안 갖겠다는 거지. 그런 것을 토로한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 눈 가져와도 그 사람이 지가 뭐 사형수가 되는 건 아닌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그 편견이죠. 그건 뭐 사형수의 눈이 뭐 어떻습니까? 그걸 갖다가 밝게 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뭐 다른 이야기도 이제 거기 다 있습니다. 임재스님의 인불사상은 아까 이야기 했는데, 거기 이제, 그대야말로 살아있는 문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그 속에 이제 조금 이제 들어있어요. 살아있는 문수다. 오대산에 문수보살 친견하러 가려고, 일보일배 하면서, 요즘 또, 티벳, 불자들의 그 신행생활을 우리가 많이 통해서 보잖아요. 일보일배 하면서. 정말 감동적이지. 나는 그 눈물도 흘렸어요. 저 참마고도에 그 방영된 거 보고는, 일보일배 하면서. 그걸 또 어떤 노인은 먹고 자고 할 그런 것을 또 이제 술에 씻고 끌고 이제 가고, 하는 그런 그 과정들. 그런데 그것도 어떤 답을 얻으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고생을 할까 싶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고행을 해야 성이처럼 사는 것 같아. 그냥 그 사람의 삶이야, 그냥. 답을 얻어내자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렇게 가가지고 뭐라고, 누구는 이제 산에 가서 동충 하초를 캐서 돈 벌러 가고, 한 사람은 거기서 출가를 했고, 또 한 노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이제 회향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십시오. 뭐 달리 답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보일배하면서 눈길과 얼음길을 그렇게 하면서 포탈라군까지 가서 참배를 했는데 그 다음 동충하초 캐러 가야 돼. 그거 보면 알잖아요. 답 없어요. 그냥 그 삶일 뿐이야. 삶일 뿐이야. 그와 같이 옛날에 이제 오대산에 문수보살 친견하러 그 유명한 무착 문의선사가 갔잖아요. 뭐 다른 사람도 많지만은 그 이제 임재스님이 있다가 오대산에 문수보살 없다. 아주 뭐 과감하게 한마디 던졌죠. 문수보살을 칭견 일보일배하는 너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문수다. 거기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했다 한들 뭐 할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일보일배하면서 가는 그 사실, 그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 궁극의 불교, 미래 불교, 미래 불교는 이런 불교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 우리가 교화를 위한 많은 방편들은 얼마든지 그보다도 아주 인천인과교, 불교 안에 들지도 않는 인천인과교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인천인과교는 불교에 해당 안 시킵니다. 교리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있으나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이제 불교를 논하고 또 미래에 필요한 그런 그 불교 사상은 이러한 것이어야 되고, 이것이 내가 지어낸 말이라면은 누가 또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이러한 안목, 인불 사상의 눈을 가지고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은 전부 그렇게 비춰와. 전부 그렇게 법학이고 환경이고 뭐 서장이고 선녀고 일체가 전부 그렇게 비춰와요. 그 조사 어록을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영영영수선사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그 소개를 그 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인데, 그 63쪽에 저급에 보면은 개송이 하나 소개되어 있네요. 탐욕이 즉시 도요, 진해도, 진치도 역부연, 여신 삼법 중에 구일체 불법이라. 탐진치 우리가 없애서 불도를 정치한다. 탐진치 없앤 뒤에 불도를 얻어온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없어요. 탐진치의 종류가 무엇이냐? 석가모니의 탐욕은 뭐예요? 중생제도가 석가모니의 탐욕이야. 여러분들은 공부 많이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들의 탐욕이야. 보살들은, 저기 불보살들은 중생제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중생보살피고, 하고자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탐욕이야. 그게 다를 뿐이에요. 돈벌이 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고자 하는 게 탐욕이요. 권력 지향주의자들은 권력을 어떻게 하더라도 한 단계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게 그들의 탐욕이에요. 탐욕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즉시 도다라고 했잖아. 탐욕이 즉시 도예요. 그 없앤다 하는 것은 너무 탐욕을 부려서 하니까 그 좀 자제하라고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불교 궁극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대로 탐욕이 즉시 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강경에도 일체법이 계시 불법 그랬잖아요.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 뭐예요? 일체법이 뭐예요? 탐진치 삼도 빼버리고 일체법이 어디 있습니까? 평상심이 즉시 도다. 평상심이 뭡니까? 탐진치 삼도의 평상심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그 평상심을 어떻게 하더라도 깨어 맞추려고 아주 편안한 마음, 동요가 없는 마음, 뭐 별별 그 주석을 다 달고 별별 그걸 이제 자기가 어떤 설정을 해놓고 그대로 설명해보는, 그렇게 쉽고 그게 정답인데, 그걸 평상심에 즉시도다 하니까, 아, 도라고 했으니까 이 평상심은 상당 수준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먼저. 착각하는 거지. 천만. 사람의 평상심이 뭡니까? 탐진치 삼독이 평상심이야. 평상심이 도지. 탐진치 삼독이 즉시 도라고 했잖아. 이건 경전의 말이야. 제법 무행경의 말이야, 이건. 제법 무행경. 영명 연수선사는 아미타불 후신이라고 칭송을 받는데, 무수한 경전을 읽고, 읽는 것마다 다 외워. 그래가지고 글 쓸 때 그냥 뭐, 가서 지문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쓰는데, 원문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뜻은 똑같아요. 뜻은 같아. 내가 또 찾아봐. 제법 무행경이라 해서 제법 무행경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글자가 좀 틀려서 그렇지 뜻은 같아. 사상은 똑같아요. 옛날 스님들은 의치, 뜻으로 취한다. 그런 말,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경 공부하면서 많이 그 들어봤죠. 글로 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영명연수선사, 그 다음 성철스님의 인불사상 나왔네요. 성철스님은 대한민국 대표 선사다, 국민선사다 그랬어요. 정말 국민선사로
지금까지도 추앙받고 있습니다. 피나는 좌선과 아울러 역사상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선지식이다. 이분은 개인 도서관이 있습니다. 백년함이 지금도 개인 도서관. 내가 거기 들어가 봤어요. 시공할 때. 가서 일일이 책이 무엇이 있는가 거의 한 시간 이상을 노장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혹시 뭐 책 한 권이라도 빼갈까 싶어서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같이 봤어요. 뭐 그런 생각인지 저런 생각인지 나는 알 바는 없지만은 그때 그런 생각을 얼핏 했어. 워낙 귀중한 책이 많이 있으니까. 달마 대사나 조주 스님도 8만 장경이나 조사 어록들은 읽었다. 그러나 세계문학전집은 읽지는 못했다. 국민선사 성철 스님은 읽었다. 인제 스님도 8만 장경과 조사 어록을 읽었다. 그러나 영목대조의 선어록이나 우정백수의 불교전서나 나카무라의 불교론은 읽지 못했다. 나카무라 하지만 근년에 최고 불교학자 아닙니까? 또 우정백수가 누굽니까? 대단한 불교학자예요. 그리고 영목대조 스승이 이 사람은 뭡니까? 서양에서는 달마대사야. 달마대사를 추앙받아 스즈키는. 그런데 달마대사나 정작 달마대사나 인제 황벽은 스즈키에 대해서 몰라. 선체 스님은 다 읽었어. 내가 시공하면서 일부러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큰절에 내려오면 선방에서 이제 내가 시공을 자원했는데 청소하고 이제 불때고 그렇게 했는데 뭐 한마디라도 좀 물어보려고. 그 성철 스님인데 무엇 어떻게 하면 불교를 잘 알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우정백수의 불교 전서 이렇게 듣고 그걸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못 읽어도 삽지 사기는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둥바둥 이제 읽는다고 좀 실험은 하긴 했었는데 그러나 성철 스님은 그것을 다 읽은 선사다. 그뿐만 아니라 스님은 노장학과 공래학은 물론 캐논 보고서도 읽었고 심령과학서나 연령소급 최면술에 관한 학술지도 읽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입니다. 연령소급하는 최면, 심령과학 이런 데 온갖 물리학 서적들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칼 구타고의 융의 프로이드 심리학. 이제 칼 융의 그 심리학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대해서는 가히 박사과정 정도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걸 비슷하면 그 얘기하니까. 또 물리학 이야기들 거의 박사입니다. 그런 정도로 책을 많이 읽은 분이에요. 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칸트 니체까지 다 읽었다. 그런데 그래서 진정한 국민선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서는 불교를 가장 잘 아는 분이다. 철학과 인생학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아마도 과거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성철 스님이 내린 결론이다. 1986년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어에 이제 천재는 한 뿌리라고 하는 제목에 교도소에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여기 이제 당신은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그대로 아무런 조건, 조건이라는 건 수행입니다. 아무런 수행이라고 하는 조건 필요 없이 그대로 부처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술집에서 웃음 파는 거룩한 부처님들, 방화로에 반짝이는 수 없는 부처님들, 우리 꽃밭에서 활짝 웃는 아름다운 부처님들, 구름이 되어 둥둥 떠 있는 변화무사한 부처님들, 무소에서 헤엄치는 귀여운 부처님들, 교회에서 찬송하는 경건한 부처님들, 법당에서 염불하는 청소한 부처님들, 넓고 넓은 들판에서 흙을 파는 부처님들, 우렁찬 공장에서 땀 흘리는 부처님들, 자극한 먼지 속을 오고 가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어를 내렸는데 거의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 여러 해 종정하는 동안에 봉축법어를 했습니다. 거의 뭐 이런 그 봉축법어 모은 책도 있는데 거의 같은 사상이에요. 거의 같은 이야기. 말만 달라서 그렇지 거의 같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아주 정진 열심히 하시고 머리 아주 영리하시고 그래서 그 머리를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책을 보셔가지고 온 동서고금 일체 책을 다 본 그래서 불교를 제일 잘 안다고 하는 국민선사 성철 스님의 결론입니다.
내가 이렇게 등근을 갖다 댔어. 나도 어지간히 봤죠. 그쪽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성시인불사상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선녀의 호호법당이여 불무영함이로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불무영함이나 야능방광이로다. 그렇습니다. 부처예요. 상자에게 이런 소리 듣잖아요. 눈뜬 사람은 상자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무슨 거기에 차이가 있느냐? 조금도 차이 없습니다. 주머니 속에 무슨 뭐 다이아몬드를 한 덩어리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줄 아나 모르나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류동거 일곱개 자라장리 살진주라. 이건 구류중생들이에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류중생들이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자라장리 살진주야. 정말 아름다운 비단, 자색 아름다운 비단에 진주를 뿌리는 것 같이 영롱하게 반짝이고 빛나더라. 그 인간 가치 하나하나, 인간의 지구한 가치 하나하나에 대한 표현을 선사들은 이렇게 근사하게 했어. 여러분들 오가야 하면서 이런 오가야 공부하면서 메모했지? 이런 거 다 노트에? 이런 거 노트 안 하면 그 불성도 없다 그렇잖아. 이런 구절 보면 얼른 노트 해야지. 그 다음에 야야 포울면 조조 한공기 기자 진상수 음욱동거지 호리불상리 여신영상사 욕식 불거처 지자어성씨.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75쪽에 이런 선시가 있다. 우습다 소를 탄자여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는구나.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다가 저 바다의 거품을 태워버려. 이건 이제 소요태릉 스님의 이제 소를 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시입니다. 우습다 우리 모두가 소를 탄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그 기존의 모든 일반 불교는 그렇다니까. 그게 전부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식이야. 그 머리 위에다 머리를 하나 올려놓은 객이다. 인제 쓰면 그런 표현을 잘 하거든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 요괴지, 사람이 아니고. 요괴야, 그래서. 머리 위에다 머리 하나 올려놓으면. 조금도 손실 없어. 완전 무결한 존재야. 더 이상 첨가할 필요가 없어. 부정불감이라고, 부정불감. 전혀 첨가한다고 더 첨가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뺀다고 빼지는 것도 아니야. 부처라고 뭐 더, 석가 닮아라고 해서 더 낫고, 우리라고 해서 더 못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건 뭐, 그런 불교는 우리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 어떤 비구니 스님이 도를 깨닫고 나서 지었다는 오도송. 힘나죠? 78쪽. 진일 신춘 불견천 망해 변다 농도운 귀래우가 매화하여 춘제 지도 20분이라. 그 앞에 뭐 저기 저 번역은 있네. 77쪽에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녀도 봄은 보지 못했네. 집신이 다 달타로 언덕 위에 구름 따라다녔네. 허탕치고 돌아와 우연히 매화나무 밑을 지나는데 봄은 이미 매화가지 위에 한껏 와 있었네. 송나라 때 어떤 비구니 스님이 지으신 오도성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름다운 사찰 불국사 이렇게 이제 했는데, 불국사는 다보탑과 석가탑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찰이 불국사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탑이 다보탑입니다. 한껏 보물로 장식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다보탑이거든요. 그건 이제 지금은 돌로 되어 있지만은, 불국사는 돌로 되어 있지만 경전에 의한 다보탑은 어마어마한 보물로
장엄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경보 타품에 이제 설명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쳐다볼 줄 알잖아요. 이게 보물이 아닙니까? 웃은 이야기하면 하하 웃을 줄 알죠. 이게 보물이 아닙니까? 또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냥 토라지고 화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싸우는 일 그거 괜찮아요. 싸울 줄 아는 능력 없는 게 문제지. 싸울 줄 아는 능력 있고 화낼 줄 아는 능력 있고 토라질 줄 아는 능력 있는 그거 소중한 거예요. 그게 보물이야. 그 능력, 그 사실이 소중한 것입니다. 거기에 눈을 떠야 돼요. 여기에 눈 뜨지 아니하면 우리는 답을 못 찾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늘 하는 거예요. 다들 하고 있는 거 이거죠. 그래서 다보탑의 온갖 보물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보물은 결국 우리의 모든 능력이에요. 우리의 신통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서서히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든지 아니면은 뭐 사찰에서 살든지 그 하나의 그 모델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 평소에 그 강원에서부터 이제 서장의 그 대혜 스님이나 선효의 고봉 스님이나 또 임재 스님 같은 이들을 모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선지식과 수많은 강사 스님들을 모셨지만은 정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그렇게 신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 경전에서 벌써 훌륭한 그런 그 모델들을 내 마음에 벌써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떻게 보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명성 학장 스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스님은 없으니까 마침 잘 됐네. 그 우리 불교계에서 뭐 세속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가장 성공한 스님이다. 그 성공한 스님으로서의 정거는 보다 많은 것들을 사랑으로 표현했다. 보다 많은 것들을 사랑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내가 정리를 했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 가운데서 영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명성 스님을 하나의 그 모델로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불교계에서 보면은 내전 외전 학문을 남 못지않게 다 갖췄죠. 최정상으로 갖췄습니다. 남 못지않은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찰을 갖고 있는 것 보십시오. 이거 처음에 왔을 때 허벌판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찰이었는데 이 정도로 해놨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구석구석 하나하나의 그 스님의 사랑이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내외전 학문을 최정상으로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학문에 대한 사랑입니다. 공부에 대한 사랑이에요. 뭐 신심, 기쁨, 환희, 환희심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나는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학문에 대한, 공부에 대한 사랑이에요. 또 아까 물어보니까 음문사에서 배출된 제자들이 1570명인가? 불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많고 많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이 또한 사랑입니다. 스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에요. 편협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번역과 저술 또 남못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서예는 좀 뛰어납니까? 온갖 도량의 주련이 전부 거의 스님의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글씨예요. 이런 모든 일들에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의 열정으로 이뤄낸 그런 그 결과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에 한껏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살아간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하인 스님들이니까 나는 이제 불교에 미쳐라. 여러분들이 불교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불교가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옴짝달싹 못해요,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기 신도들과 같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프로예요. 프로는 프로다워야 돼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불교를 선택해서 들어왔지만 이제는 불교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불교와 여러분들은 혼연일치의 한 몸이에요. 이제 공부에 미쳐야 돼. 공부에 미쳐야 돼. 그래서 진정 프로다운 그런 그 어떤 그 기질과 어떤 그 성향을 한껏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랑의 표현이 학문이나 어떤 봉사나 전법이나 자기 개발에나 이렇게 쏟아부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출세인으로서 세간을 벗어난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공한 바람직한 그런 그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모델로서 학장스님이라고 말을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학장스님은 그것뿐이에요. 사실은 모시고 사는 스님들은 더 많은 훌륭한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알고 있는 게 그것뿐이니까 그것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운사 이렇게 와서 이제 스님들과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나도 아주 흐뭇하고 또 근래 내가 불교가 상당히 발전했어요. 그 발전된 불교를 스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아주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